벌써 첫 번째 전화 그럼 연결이 됐거든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 그 봉천동. 봉천동이요? 예, 관악 현대하고. 네. 관악 프로듀를 골라가지고 그 갭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네네. 둘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은지 하고. 네네. 그쪽 그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관악구 봉천동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현대 아파트랑 프로지오 중에서 어디를 갭투자하면 좋을까 이 고민 있으시네요. 예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관악 현대 예. 아파트랑 아까 프로지오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두 개를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거주는 어차피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금 알고는 계세요? 예, 조금은 들었습니다. 예, 자, 부동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예. 시점 자체는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 시청자분이 본 관악 현대 그다음에 관악 푸르지오 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예. 관악구 같은 경우에 특히 봉천동이라든가 아니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거주하는 수요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아파트는요. 예. 예.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실거주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많으면은 전세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근데 예. 실제적으로 여기 현재 전세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좀 파악했습니다. 예,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전세 가격이 어때요?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자, 지금 실거주 수요는 많고 자,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악구에서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원래 관악구 자체, 그리고 특히나 봉천동이나 이쪽 일대 자체는 뭐냐면요. 가격이, 매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예. 매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여기서 터를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터를 기반을 잡고 나면은 여기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보합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밖에 상승을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 시청자분이 지금 현재 투자 목적으로 이 두 개, 관악 현대나 아니면 푸르지오를 매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예.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면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해줘야 되는데, 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관악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예. 근데 쉽게 말하면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두 개 다 아파트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즉,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서는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 수익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예.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 현재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지금 현재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조금 신중하게 아파트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참 투자는 예. 조금 더 보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봉천동 쪽으로 지금 투자 좀 고민 있으셨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민 있으시다면 또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6번, 또 종부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창고 89번 저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고대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어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그 미사지구에 있는 미사지구요?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25평을 네. 2억 4천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요. 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향후 전망 좀 궁금해하시네요. 네. 네, 지금 미사지구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네, 힐스테이트 네, 에코 미사 25평이요.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요. 미사,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곳으로 한번 가서 꼼꼼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힐스테이트 에코미사 이거 오피스텔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거 맞으시죠? 네, 오피스텔 맞아요. 네, 오피스텔 받으셨고 지금 이거 투자 목적으로 받으신 거세요? 네. 자, 월세 수익을 수익형으로 생각하시고 받으신 거세요?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받으신 거세요? 아, 예, 이거 월세 받으면서 네. 나중에 가격도 상승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월세 수익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에코 미사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세요? 네. 네,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에코 미사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월세 수익 두개다둘다 충족할 만한 오피스텔인 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2억 4천이라는 돈을 주고 미사지구에 그리고 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자,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죠. 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으면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요. 근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오피스텔은 업무용입니다. 아니면 주거용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셔야지 오피스텔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월세 수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미사지구 시청자분이 분양받은 에코미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변으로 업무지구가 형성이 잘돼 있을까요? 미사지구 자체가 형성이 잘돼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자, 미사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만 어떻게 보면은 만세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택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자, 미사지구 내에는 어떻게 보면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오피스텔도 공급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 월세가 됐든 아니면 시세 차익이 됐든 이게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가 잘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임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사지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에코 미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오피스텔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임대 수요가 있는 것도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만 자고 여기서 생활하고 그냥 나가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거나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미사지구에서 오피스텔을 지금 그것도 월세 수익, 그 다음에 시세 차익까지 생각하고 이거를 분양받으신 것 자체는 조금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지하철역이 뚫린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월세, 임대 수요가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꼭 업무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으셨다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이거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셔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 괜찮게 나오고 월세 수익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나오는 그러한 지역들, 오피스텔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사지구에 여기서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매도하시고 차라리 서울 지역으로 옮겨 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미사지구의 향후 전망 좀 살펴주시면서 계속된 보유보다는 좀 매도 쪽 의견 주셨거든요.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도 타이밍도 궁금하시다면 한번더 연락 주십시오. 자, 지금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꼼꼼하고 또 친절하게 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좀 풀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1638-3916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어요. 역시나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제가 그 상계 미도 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든요. 상계 미도 아파트요? 예, 상계 미도 아파트. 네. 한 5년째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몇 평대 지금 거주 중이실까요? 여기 35평 단위 평수거든요. 그때 돼? 35평이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지금 향후 전망 좀 궁금해 하시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상계 미도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보세요? 이거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한 5년 전에 했어요. 5년 전이요? 아, 네네네. 2013년도 중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네. 네, 지금 현재 네, 거주 중이시고요. 상계 주공 1단지에 살다가 일로 옮겼거든요. 네? 상계 주공 1단지에 살다가 네. 그 옆이 바로 옆에 이게 미도가 있어서 네. 평수 큰 데를 이제 옮긴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고 2013년도에 네네. 매수하셨고 이거 그때 매수하셨을 때보다는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현재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죠. 근데 궁금하신 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냥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요. 네. 뭐 딴 지역에 비해서 안 오르니까요.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네네. 상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네. 가격은 오르는 지역이에요. 자, 아, 지금 현재 서울에서 네. 생활권 계획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들이 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북권 계획이나 서남권 계획이 가장 커요. 근데 지금 현재 네네. 동북권 계획 중에 상계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특히나 네. 상계동 지역은 주공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예, 여기 재건축 예전에 지금 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 그리고 동북권의 재개발, 아니 동북권 개발 사업들, 대형 개발 사업들 이거랑 합쳐져서 가격이 1년, 2년 사이에 많이 상승했어요. 특히 주공 아파트들 경우에는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 미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들 어떻게 됐죠? 거래가 지금은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규제, 다른 재건축 규제도 많지만 가장 큰 게 안전진단 강화예요. 네. 자, 이 안전진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계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량 자체도 없고 지금 현재 가격도 조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동북권 대형 개발 사업들은 진행이 되겠죠. 재개발하고 무난하게요. 네. 자 동북권에 진행되는 창동 차량 기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광운대 역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창동 아레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정말 많아요. 개발 사업들은. 이런 개발 네. 사업들 자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아마 2020년에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가시화가 돼요. 그런데 네. 그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 상승이 아, 네. 있을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어차피 시청자분이 매수하셨을 때보다 그래도 가격은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가격은 상승할 지역의 아파트예요. 역세권에 네. 입지도 좋고 그리고 상계동 지역에서는 평수가 크죠. 어떻게 보면은 네, 평수 자체가 크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대부분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계동 아파트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여건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은 네. 충분하게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결된 전화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네.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이문동에 있는데요. 이문동이요? 네, 이문동 대성 유니드라고. 네. 네, 이제 그 2014년도에 제가 매수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세가 너무 안 올라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네. 전문가님한테 좀 상담을 드리고자 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몇 평대 보유 중이시면서 거주 중이실까요? 네, 여기 34평대고요. 34평이고요. 네. 네, 지금 4년 정도 지금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는데 시세책 못 보시니까 조금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주변은 다 올랐는데 여기만 안 올라서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전망도 궁금하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답답함 한번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성 유니드 거주 중이세요 그러면? 예. 예,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으시고 지금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상승했을 텐데 여기도. 아니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예. 아. 주변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근데 자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신 내용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가격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거주하는 것 자체 다른 거주할 주택이 있다면은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이문동 일대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청자분은 많이 상승했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현재 이문 뉴타운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나 아니면 이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문 뉴타운 뭐 1구역이나 3구역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는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에 건축됐던 아파트들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문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자, 이문동 지역은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은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매매 가격 자체는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던가 아니면은 투자 수요가 많이들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문동 지역에요. 근데 투자 수요 자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문 뉴타운 분양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이 투자 수요가 몰리지 기존의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대성 유닛이라든가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은 대림 아파트라든가 이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매수하시는 건 매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투자 수요 자체가 작고 실거주하는 수요, 실수요자들이든가 아니면 실거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시청자분 더 중요한 거는 대성 유닛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자, 어떻게 보면 대성 유닛 아파트 네임 밸류가 없어요. 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나 시청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의 브랜드 네임을 정말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브랜드 네임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에 한 몫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지금 현재 유닛 아파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도 안 올랐고 지금 현재 옮기실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갈아타기는 지금 현재 이거는 가격이 안 올랐죠. 근데 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갈아타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청자분이 거주할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고 거주할 주택이 없다 그렇다면은 갈아타기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다른 지역의 전세를 한번 사시면서 이거를 매도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역 추천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자체는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 거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거주하기 좋은 동네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만 전세 사시고 이거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어차피 아파트 가격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지금은 좀 참으시고 한 2년이나 3년 후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셔갖고 그때 다시 한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아타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십시오. 한 단계.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요.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 자체를 다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그때쯤 전화를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금 전 시청자분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오르지 않으면 그 답답함 정말 크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급함 생기는데 자,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6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신성민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됐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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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동진고동 빌라 겸 이제 아파트인데요. 빌라 겸 아파트요? 네.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번지 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동진고동. 1-14요. 2-14번지요? 1-14요. 1-14번지.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빌라 겸 아파트. 자, 매도 언제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현재 동빙고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거 빌라겸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면 거주를 하고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다가 그 매수한 거죠. 투자 목적으로만 매수하시고 그럼 현재 이거 뭐 전세 주거나 월세 주고 계신 거세요? 네네. 아, 그러면은 현재 궁금하신 게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현재 매도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네. 자,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네. 조금 더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 예.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빌라형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주택 고급 빌라 다 고급 다세대주택으로 보여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이 라인 한남동 라인 자체는요 굉장히 좋아요. 고급 다세대주택 고급 빌라들 자체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게 한남동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남동 지역의 고급 빌라들이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없는데 예. 자, 지금 현재 그 5천만 원에 네. 370만 원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아, 5천에 370이요? 네. 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도 잘 나오는데요. 자, 한남동 지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땅 가격도 그렇지만 이런 고급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런 월세가 렌트하우스로 많이들 이용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월세 수익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격 상승, 시세 차익 목적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청자분 이거 좀, 하신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고민하실 게 없어요. 돈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좀 매도를 할까 이제 그런 얘기 좀 지금요? 그래요. 네. 아, 이거 자금이 급한 게 아니라면 이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 보유를 한 게 나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매수한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4년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450씩 받았는데 네네. 올해서부터 이제 그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네.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한남 뉴타운 있죠. 용산 민족공원 있죠. 한남동 특별계획구역 있죠. 한남동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자, 한남동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요. 여기 아파트, 여기 다세대 고급 빌라 어떻게 될까요?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남동 지역까지 네? 제가 매수한 가격, 4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저기 상승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상승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건 고민하실 게 없어요, 아버님. 네, 무조건 네네.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네. 네. 네, 주변 개발 호재가 많네요. 아, 계속해서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대세세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남양주 다산신도시 네? 지금 지구 ALD매트 33평을 분양받았는데 네. 실거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시기 분양한 다른 서울의 아파트보다는 이제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할지 고민돼서 이제 문의드립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 중은 아니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유만 하고 있으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지금 현재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분양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거주는 조금 하긴 힘드시고, 네.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자,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서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폭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계속해서 네.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 거세요? 네. 아, 자 이거는 무조건 보유입니다. 아, 예. 네. 자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건 알고 네. 계시죠? 네.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지역도 있고 조금 붙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프리미엄 자체가 붙고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될 지역이 자, 이 지역이라 지금 지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다산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신도시인데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신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커요.
서울 지역 내에서 신도시, 서울 주변 지역의 신도시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다산 신도시나 아니면 하남 미사지구예요. 그만큼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기존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신도시 특성상 자,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조금은 조정을 받아요. 특히나 전세 가격이. 왜냐하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주 초창기만 그렇지 2년차, 3년차가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임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다산 신도시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린의 뜰하고 서울 지역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일 뿐입니다. 자,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에이린의 뜰은 이렇게 신도시, 다산 신도시 자체가 입지적으로도 좋고 자, 지금 지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요. 왜냐면은 자,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 지구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업무 지구가 형성된 게 많진 않아요. 자,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으로만 업무 지구랑 행정 타운이 들어서죠. 그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 등 다산 신도시 내에서는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에는 아까워요. 어차피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자 다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시기는 2020년도예요. 2020년도에 다산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편의시설이나 인프라시설이 갖춰지는 시기는 아마 2022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꾸준하게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격 상승하는 분하고 지금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굳이 잡는다면 매도를 생각한다면 2022년 네. 정도를 생각을 하십시오. 2022년이요? 네. 다산 신도시가 다 입주가 끝나는 게 2020년입니다. 네.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지는 거, 상권이 다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갖춰주는 게 한 2, 3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한 2022년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